세븐틴 여러분 멋지게 되고 왔습니다. 네, 자 이진 아나운서 반대쪽으로 보여주실까요? 제가 잠깐 지나가겠습니다. 네, 우리 세븐틴 가운데로. 이야 무대가 꽉 찹니다. 예. 자 우리 세븐틴 여러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 올립니다. 네, 세븐틴 안녕하세요, 세븐틴입니다. 네,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말이죠. 네. 2015 MBC 맛있는 놈 이 푸드뱅크 콘서트에서 세븐틴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와 계신 팬들이 그렇게 많다고요. 네. 자, 우리 대표로 우리 가운데 계신 우지 씨 누가 인사 한번 해주시죠. 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. 네, 스티로는 어제부터 기다리셨다고 들었는데 네.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좋습니다. 자, 오늘 이 맛있는 나는 푸드뱅크 콘서트에 참여해서 세븐틴이 그야말로 기부도 하고 네. 멋진 노래도 들려주셨는데요. 자, 소감 한마디 또 가운데 계신 분. 아, 네,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세븐틴이 무대 설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드립니다. 네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아직 좀 어린 아이돌 분들이어서 혹시 푸드뱅크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알고 계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저희도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. 네. 정말 좋은 취지의 기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네. 이런 좋은 기부 방법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알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또 아마 우리 세븐틴 분들이 기부에 앞장선다고 하시면 팬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네. 기대가 되는데요. 그렇죠. 저는요, 우지 씨가요. 우지 씨. 식탐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음식에 대한 철학이 또 남다를 것 같아서 우지 씨에게 음식이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. 아무래도 음식이라는 건 이제 먹는 즐거움도 그쵸? 있을 수 있지만 네. 그래도 아무래도 함께 나누는 이제 행복이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이제 많이 배출하신다거나 또 네. 음식을 이제 가려서 드신다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네. 이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음식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네. 또 그런 면에서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네. 다시 생각해보는 이야, 어떻게 이렇게 완전 이쁘게 하는지. 여러분, 세븐틴 그렇게 좋으세요? 난리 났어. 자, 우리 세븐틴에게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븐틴 여러분들은 저 기부와 나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? 일단은 기부와 나눔 하면 아직 저희들한테는 약간 뭔가 어려울 것 같고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이렇게 네. 푸드뱅크처럼 손쉽게 이렇게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생겼다고 해서 네. 정말 저희도 나중에 진짜 꼭 해보고 싶고요. 네. 정말 좋은 취지의 콘서트가 아닌가 오늘 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오늘 멋진 무대 그려진 세븐틴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우리 저 행복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지요? 그렇죠. 자, 다음 곡 준비된 곡 어떤 곡인가요? 네, 저희 1집 미니앨범, 데뷔 미니앨범 타이틀곡 아낀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븐틴의 아낀다 함께 보시죠.